이제 부정적분을 말해드리는데 적분하는 것 중에 이제 함수를 구할 때 쓰는 게 부정적분이야. 함수 구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정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야. 우리가 앞에서 막 부정형 이런 거 배웠었잖아. 0분의 0꼴,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거 봤지? 비슷해. 아무튼 부정적분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일단은 다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적분은 미분 역연산이거든? 반대로 하는 거. 우리가 x 세제곱이 있었어. 얘를 미분을 해. 얘 미분해주면 뭐 나와? 우리가 3x 제곱 나오죠, 맞죠? 아니면은 x 세제곱 더하기 1 같은 거 있었어.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을 했어. 똑같이 뭐 나와? 3x 제곱 나오지. 뭐 사실 여기 뒤에 있는 상수를 내가 그냥 아무 문자나 잡아와도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니까, 그치? 마찬가지로 이제 미분을 하면 뭐가 나와? 3x제곱이 나온단 말이야, 그쵸? 그럼 우리가 이제 반대로 3x제곱 있지? 3x제곱을 적분을 하면은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고 뭔지 모르잖아, 그쵸? 그래서 자 봐봐, 일단 기호로는 얘는 인테그랄이라고 읽어. 원래는 인티그럴이라고 읽어야 돼. 근데 그냥 콩글리시로 보통 인테그랄 이렇게 읽는다고, 인테그랄. 그 다음에 fx, 그 다음 dx. 보통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3x제곱을 적분한다 이렇게 쓸 거고, 얘들아 3x제곱을 그럼 적분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x세제곱 나오는 거 맞지? 그쵸? x세제곱 나오는데 상수 우리가 지금 알아볼라? 모르는 거 맞죠? 그래서 보통은 그냥 뒤에다가 상수를 그냥 문자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얘를 보고 적분 상수라 그래. 그래서 이름을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냐면은 얘가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부정,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하고, 그때 얘가 지금 적분당하는 애잖아. 얘를 보고 피적분함수라 불러. 피적분함수. 그리고 이 dx에서 x 있죠. 얘는 적분변수라고 읽어. 적분변수. x에 대해서 적분하겠다. 그냥 이런 뜻이야. 그리고 지금 얘는 적분 기호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 인테그랄이랑 dx에 관한 거 있잖아. 이 구체적인 의미들은 미적분 가서 배워. 알겠지? 사실 이 인테그랄은 여러분들 그 우리 수학원에서 배웠던 시그마 있지? 시그마. 합의 기호. 이게 사실 합의 기호야. 근데 인테그랄 dx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주 작은 것들 있지? 아주 작은 것들을 무한히 더할 때 무한합을 얘기하는 거거든 얘는. 근데 이런 의미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 그치만 인테그랄 자체가 시그마랑 성질이 똑같다는 건 알고 있으면 돼, 그냥.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적어볼게. 내가 만약에 fx를 적분을 했다. 알겠죠? 적분하는 함수를 보통 우리가 얘 대문자로 표현을 많이 해. 라지 fx. 그 다음에 뒤에 적분 함수를 딱 붙여주면 된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그 밑에 보면은 네모과 두 번째 쪽에 그 뭐지? 적분, 아니 두 번째 말고 넘어가야 되는구나. 그 세 번째 거 그냥 바로 보자. 세 번째 거 보면 여러분들 부정적분이랑 미분 관계에 대해서 적혀있지. 생각해보면 봐봐. 내가 fx를 적분을 했어. 적분했죠? 얘를요 다시 미분을 하는 거야. d, dx. 이게 이 친구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지? 얘들아 적분한 걸 다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적분했다가 다시 미분을 해. 그럼 처음으로 돌아오겠지 당연히. 그럼 얘는 fx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또 되게 당연한 건데 fx를 내가 미분을 먼저 했어. d, dx. 미분을 한 다음에 얘를 적분을 해. 그럼 미분하면 f 프라임엑스 될 거 아니야. 근데 다시 적분했으니까 뭐로 돌아와? 다시 fx로 돌아오지. 근데 부정적분을 마지막에 했으니까 fx에다가 적분 상수가 붙는 거겠지 당연히. 왜냐면 마지막에 적분을 했으니까, 그쵸? 얘는 마지막에 미분을 했으니까 상수가 나올 리가 없는 거. 얘는 마지막에 적분했으니까 적분 상수가 붙는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지? 일단 넘어가. 쭉 넘어가서 부정적분의 계산 있죠? 여기로 오시면 돼. 166페이지. 부정적분 계산하는 건데, 이게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했잖아. 자, 봐봐. x세제곱 우리가 미분할 때 어떻게 해? 미분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지? 가장 처음에 지수가 떨어지지. 그래서 개수로 내려와.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지수에서 얼마를 빼? 1을 빼게 되어 있지.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분하는 거잖아. 맞지? 적분은 역연산이니까 정확히 반대로 하는 거예요. 얘로 바꾸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실수배는 그냥 처음에 곱해주면 돼. 실수배는. 그 다음 봐봐. 역연산이니까 지수에다가 1을 먼저 더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 미분은 원래 3이 내려와서 곱해지잖아. 맞아? 근데 정확하게 반대로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지수에서 1을 더했죠? 얘의 역수를 곱해주면 돼, 앞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랑 이제 계산되면서 다시 x세제곱이 되는 거야. 대신에 부정적분할 때는 항상 마지막에 적분상수를 꼭 붙여줘야 돼. 적분상수를. 알겠죠? 그래서 뭐 한 번 더 연습하면, 만약에 내가 x4제곱이 있었어. 얘를 그냥 적분한다고 해볼게. 얘를 적분한다 그러면은 지수에다가 1을 더해. 괜찮죠? 그 다음 얘의 역수를 개수에다 곱해주면 끝. 그러면 검사는 어떻게 하냐? 얘를 미분해봐. 얘 미분하면 5 내려가면서 얘랑 곱해지고, 지수에서 1 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 맞지?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부정적분을 했을 때는 적분상수를 뒤에 꼭 붙여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밑에 네모박스 보면은 함수의 뭐 실수배, 합차의 부정적분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쵸? 근데 거기 적혀있는 게 여러분들 별게 아니라 그게 다 시그마 성질이랑 똑같은 거야. 시그마. 너네 시그마 때 기억나? 예를 들어 뭐 시그마 AK가 있었어. 그때 시그마 3AK 이런 거 있을 때 실수는 바깥으로 빼가지고 미리 곱해줄 수 있었던 거 알고 있죠? 내지는 시그마 같은 경우는 내가 안에 있는 것들 어떤 두 개의 수열을 더해가지고 시그마를 취하면 어떻게 했지? 각각의 시그마로 우리가 쪼개서 더해줄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뺐을 때도 상관이 없었잖아. 그냥 그거 다 똑같이 적혀 있는 거야. 알겠어? 왜냐면 인테그랄 자체가 사실 시그마랑 똑같은 애라 그래. 알겠지? 그리고 계산을 좀 해보자 이제. 163페이지로 돌아와봐. 다시 163페이지 연습을 좀 엄청 하셔야 돼 이걸. 칠판 한번 지우고. 문제가 필수지 1번부터 봐봐. 보면은 인테그랄 6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가 있었어. 얘를 적분한다. 그쵸? 그때 이 친구 적분해주면은 bx제곱 c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c 이렇게 될 때 a, b, c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 첫 번째 방법은 양쪽을 미분하는 거야. 왼쪽에 있는 거 잘 봐. 얘를 적분한 거잖아 결국에. 그럼 당연히 얘를 다시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6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로 돌아오겠지. 미분을 했으니까. 적분한 친구를 미분하면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미분하니까 3bx제곱 2cx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가 얼마가 나와? 2가 나오겠네. c는 얼마가 나와? 3 나올 테고, a는 얼마? 6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 두 번째 방법은 방금 우리가 적분하는 걸 배웠잖아. 그치? 실제로 그럼 적분을 해보는 거야. 그럼 잘 봐. 앞에 있는 6x제곱부터 적분을 해? 그럼 이렇게 된다고? 6은 처음에 곱해지는 거고, 오케이? x제곱이니까 x의 세제곱으로 바뀌겠지? 그 다음 얘의 역수를 앞에다 곱해주면 돼. 이렇게. 한 번 더 여기로. 6은 원래 곱해지는 거고, x니까 x제곱이 되고 이 1을 역수치에서 곱해주면 돼. 그 다음 마찬가지로 a. a는 적분해주면 그냥 ax가 된다. 왜냐면은 ax 미분하면 뭐야? a만 남지. 그럼 당연히 a를 적분하면 ax가 될 거야. 그쵸? 그 다음 마지막에 적분상수가 붙는 이런 상태. 됐죠? 그럼 얘 개수 얼마야 지금? 2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얘가 누구라고? 2라고. 2. b가 2. 그쵸? 왜냐면 얘를 직접 적분한 거잖아. 얘가 지금 얘잖아. 그리고 c는 얼마가 나오겠어? 3 나오고. a는 얼마?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된다. 됐죠? 필수
X대제 2번도 한번 해보자. 필수제 2번 1번 말할게. 알겠죠? 필수제 2번에 1번 보면은 인테그랄 x-1fxdx 얘가 지금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적분상수 이랬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친구 양쪽을 미분해. 얘를 적분한 거잖아 지금. 적분한 얘니까 다시 얘를 미분해주면 뭐가 나오겠어? x-1의 fx가 나오겠지. 그쵸? 그리고 우변도 미분했으니까 3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지? x-1에 3x-1 이렇게 하면 딱 맞죠? 그래서 fx가 뭐인 걸 알았어? 3x-1인 걸 알았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넘어갈게. 필수의 제 3-2번만 할게. 알겠죠? 3-2번 보면은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라는 친구가 있는데 순서가 이래. 얘를요 처음에 ddx 뭐 했단 얘기야? 미분을 했단 얘기야. 그 다음에 뭐 했어? 다시 적분을 해준 거 맞죠? 3번 보시면. 그럼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으니까 다시 돌아오겠지 자기 자신으로. 근데 가장 마지막에 부정적분을 했으니까 적분상수가 뒤에 붙을 거야. 여기까지 맞죠? 근데 이거를 문제가 뭐라고 부르겠다? fx라고 부르겠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뭘 줬어? f0은 1이라고 그랬지. f0 넣어보면은 얘가 1인 거 맞지? c가. 그래서 적분상수가 1인 걸 알아냈어. 그쵸? 그래서 문제가 fx를 구하래. fx 오픈했네.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필수 4는 넘어갈게요. 필수의 제 5번에서 너네가 이거 적분을 좀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돼. 오늘 집 가서 놀지 말고 연습 많이 해. 집 가서 놀고 갔다 하면 앉아있어 그냥. 다 하는 거 보고 가게. dx 자 일단 얘를 먼저 적분해보자. 여기서 뒤에 있는 dx에서 이 x가 뭐라고? 적분 변수라 그랬지.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안에 있는 애들 중에 x만 변수로 치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t 있죠? t는 상수 취급을 해주면 돼. 그냥 숫자 취급하는 거라고. 그래서 얘 적분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x제곱 적분하니까 3분의 1 x3제곱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는 먼저 곱해줄 건데 x 적분하면 x제곱이고 2의 역수를 곱해주니까 2분의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상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적분하면 t제곱 x가 될 거야. 그래야 얘를 미분하면 t제곱만 남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 마지막에 적분상수 딱 붙여주면 끝나는 거고. 그쵸? 그 다음 필수의제 5번에 2번이 있죠. 5번에 2번. 5번에 2번 보면은 인테그랄 3x제곱 마이너스 5 dx 더하기 인테그랄 2x 더하기 4 dx. 여기서 해줄 얘기는 뭐가 있냐면 봐봐. 첫 번째 방법은 그냥 각각 적분을 하는 거야. 얘 적분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x3제곱 따라오고 있네 혹시? 그 다음 마이너스 5x 그 다음 적분상수가 붙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2x를 적분하면 x제곱이 될 거야. 그래야 미분하면 2x 되니까. 그 다음 마찬가지로 더하기 4x 맞죠? 적분상수가 한 번 더 나오지. 이렇게 적분상수가 두 개 이상 나오면은 숫자를 통해서 적분상수를 구분시켜주고. 여기까지 맞죠? 근데 봐봐. 너네 얘랑 얘 지금 알아 몰라? C1, C2? 뭔지 모르는 상태지.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안 쓰고 일단 한꺼번에 합칠게. 이거 x제곱에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x에 더하기 C1, C2라고 안 쓰고 한꺼번에 그냥 C라고 쓰면 돼. 적분상수가 두 개 이상 나오면 어차피 뭔지 모르는 거니까. 그쵸? 아니면 아까 전에 우리가 적분 성질 배웠잖아. 이 적분이라는 게 사실 시그마랑 똑같거든. 처음부터 이렇게 해줘도 되지. 인테그랄 얘랑 얘를 더해. 그럼 어떻게 돼? 3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dx 맞죠? 이 상태에서 얘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앞에서부터 x3제곱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적분 상수 이렇게 해주면 된다.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여기까지 맞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 연습 많이 하시면 되고, 아, 그 다음에 가끔 이거 물어보는데, 이건 나중에 미적분 가면 배우거든? 뭘 배우냐면은, 사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 설명해 줄게, 쌤이. 여기. 이건 그냥 몰라도 돼. 근데 나중에 정적분할 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어. 이 2x 더하기 4 dx 이게 뭔 말이냐면은 2x 더하기 4를 그려. y는 2x 더하기 4. 얘를요. 여기 x라고 할게요. 여기 x 값을. 알겠죠? 그럼 지금 여기는 뭐야? x, 2x 더하기 4지. 맞죠? 그러니까 지금 2x 더하기 4라는 애가 지금 얘 높이거든, 높이? 근데 여기를 길이라고 생각을 좀 해볼게. 여기 x축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돼. 나중에 미적분 가면 더 정확히 배워. 그리고 정적분이랑 연관이 있는 거야. 이 2x 더하기 4라는 지금 이 높이를요 빼곡하게 더하는 거야. 이 높이들을, 이 길이들을 계속 더하는 거야. 그때 이 한 칸의 길이 있지. 이 한 칸의 길이, 한 칸의 길이를 나중에 미적분 가면은 한 번만 더 그릴게. 원래 이게 직사각형들이 있어.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 가로길이 있지. 가로길이를 나중에 dx처럼 여길 거야. dx 가로길이. 그리고 높이가 fx인 거지. 어떻게 보면 x값을 대입했을 때 높이니까. 그래서 높이랑 밑변을 곱해서 이 직사각형들을 빼곡하게 무한히 더해 나가는 게 정적분이거든, 나중에 배우는. 그래서 어떤 얘기가 하고 싶냐면은, 얘가 높이고 얘가 밑변이니까 곱해줄 때 꼭 여기 안에 단항식 말고 다항식 들어가 있잖아? 무조건 괄호가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감점하시는 분들도 있어. 괄호가 꼭 있어야 돼, 괄호가. 그리고 나중 되면은 이런 대답도 할 수 있어. 인테그랄 dx. 얘가 얼마일까에 대해서 계산해보면, 너희들 앞에 뭐 곱할 때 있잖아, 생략해 줄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거든, 숫자에서. 그 수학에서 뭐야? 누구만 생략할 수 있어? 1이죠, 1.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은 이게 1이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럼 1을 적분하면 뭐가 나와? x 나오죠? x 더하기 c. 이런 대답도 할 수 있게 돼. 알겠죠? 사실은 이게 밑변의 길이, 그 여기 곱해져 있는 게 이제 높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다라는 거. 어쨌건 괄호 쳐줘야 돼요. 알겠지? 다음 필수이즈 뭐 6번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 필수이즈 6번도 깊게 들어가면 나중에 대학원 수학까지 다 얘기해줘야 되거든? 그냥 뭐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뭐 얘기해도 괜찮아. 이거 앞에 화토반 애들은 처음 개념 가르칠 때 다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웬만한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대답 못해줄 게 거의 뻔해. 거의 100%야 뭐냐면은 이거 있잖아,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봐봐, 약분하잖아 이게. 그쵸? 약분해주면 뭐가 되냐면은 y제곱 마이너스 y 더하기 1 dy. 맞죠? 그럼 얘 적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3분의 1y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y제곱 더하기 y 더하기 적분상수,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수학 2 가르치면서 딱 한 명한테 질문 받아왔어. 쟤 딱 한 명밖에 없었어. 평생 애들 가르치면서. 지금 이 친구 있지? 너네들 아마 알 텐데, y 더하기 1분의 y 세제곱 더하기 1이랑 y제곱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랑 다른 거 알고 있죠? 둘은 달라. 맞죠? 둘이 왜 달라? 얘는 y가 절대 뭐면 안 돼? 마이너스 1이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약분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돼, 원래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약분한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계산한 거잖아. 심지어 여기 맨 끝에다가 y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런 말도 없어. 마이너스 1이어도 돼. 심지어 원래 마이너스 1 넣으면 안 되는 애를 적분했는데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되게 된단 말이야. 이거는 알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께서. 알겠어? 이거는 뭐 사실 뭐 궁금한 사람은 나중에 검색해서 공부해봐도 되는데, 다르부 적분이라는 게 있어. 너네들이 평소에 하는 적분은 다 리만 적분이야. 리만 적분은 리만이라는 사람이 고안해낸 거. 그리고 적분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 뭐 르벡 적분 이런 것도 있고 진짜 엄청나게 많거든. 적분
하는 방법이. 근데 다르구 적분이라는 게 나중에 이게 정리가 두 개가 더 섞여 사실. 그래서 미나 적분 가능해지는데 이건 진짜 몰라도 돼. 그냥 듣고 잊어버려. 다르구 적분은 언제 가능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유한계의 점에서 그냥 너희들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풀어서 얘기하면 유한계의 점에서만 불연속이면 원래 리만 적분 가능하려면은 연속함수들밖에 안 돼. 연속함수들밖에 안 되는데 유한계의 점에서만 불연속일 때는 다르구 적분 가능해서 특별한 정리 하나를 더 통해서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걸 발견해냈어 사람들이. 알겠니? 근데 유한계의 점에서만 불연속이라는 게 딱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얘 y가 언제일 때만 불연속이야? 마이너스 1일 때만 불연속이지. 왜냐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연속인데 얘는 함수값 자체가 없잖아. 마이너스 1일 때. 근데 정말 마이너스 1일 순간만 불연속이지. 그래서 다르구 적분 가능해서 리만 적분 가능하다. 그래서 적분하고 났을 때는 y가 마이너스 1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게 돼. 왜냐면은 유한계의 점에서만 불연속한 상황에서는 그냥 얘를 적분한 것과 같다는 게 이미 밝혀져 있어. 그냥 정말로 너네들은 몰라도 되고 편하게 그냥 약분한 다음에 적분해주면 돼. 알겠니? 근데 정말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긴 있더라고. 아무도 모르셔도 돼요, 진짜. 알겠죠? 너무 궁금하면 나중에 수학과 가서 더 많이 배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연습 좀 해보셔야겠죠? 필수이지 7-1번 하세요. 그리고 필수이지 8번만 하시면 돼요. 두 개만. 알겠죠? 필수이지 7-1 하세요. 곱하기로 돼 있는 거 미분할 때랑 똑같거든? 적분하고 적분하면 안 된다. 다 전개한 다음에 미분해줘야 돼. 곱하기 꼴에 적분은 미적분 가서 배워. 뭐하노? 잘하고 있어?
필세지 7-1번 적분 잘했니? 이거 얘 적분하고 얘 적분한 다음 곱하면 안 돼. 시그마 때랑 똑같아. 너네 시그마 AK, BK 이런 거 있을 때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잖아. 알지? 시그마 각각 취한 다음 곱하면 망하는 거 아시죠? 절대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무조건 곱하기 꼴 적분할 때 싹 다 전개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셔야 돼. 알겠어? 여기도 마찬가지. 싹 다 전개해서 이렇게 만드시고 마찬가지로 적분한 것끼리 빼는 거니까 그냥 처음부터 뺀 거를 한꺼번에 적분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전부 정리하고 정리해서 적분해서 여기까지 만들면 된다. 그쵸? 근데 원래 여기에 적분 변수, 그 적분 상수가 붙잖아. 근데 문제가 7-1에서는 적분 상수 얼마 줬니? F0이 얼마래? F0이 0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적분 상수가 없는 거야. F0은 0이니까. 그래서 뭐 F-1인가 뭐 부활했으니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필수의제 8번인데 이것도 가끔 학생들이 질문하거든? 잘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f'x 있죠. f'x를 적분했지. 그럼 다시 뭐로 돌아가야 돼? fx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쵸?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fx 더하기 적분상수. 맞죠? 근데 얘를 적분하고 적분하고 적분했더니 또 여기 적분상수가 남잖아. 그럼 여기 적분상수가 이렇게 사라진다. c끼리 사라진다. 이거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적분상수가 두 번 나올 때는 무조건 적분상수 구분 지어줘야 돼. C1, C2. 그럼 어떻게 되겠어? fx는 C2 있지. 아, C1 있죠. 이쪽으로 넘겨.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지? 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C2 빼기 C1. 이항시켰으니까. 그쵸? 근데 서로 다른 적분상수 두 개 연산할 때 뭐하라 그랬어? 그냥 처음부터 한꺼번에 뭐라고 쓰면 돼? 한꺼번에 C라고 쓰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적분상수가 두 번 나올 것 같을 때는 그냥 처음부터 fx는 하고 여기에다가만 적분상수 하나 붙이고 끝내. 보통은 그래. 원래 정말 정석대로 하면 적분상수가 두 번 나오는 게 맞긴 맞아. 근데 어차피 적분상수들끼리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어차피 모르는 상수끼리 계산하는 거니까 한 번만 적어주고. 그래서 fx는 이렇게 하고 끝. 그래서 이 문제는 뭐래? f1은 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2 나와야 되는데 1 넣어서 2 나오려면 얼마 필요해? 뒤에다가 3 필요하겠네. 3 맞죠? 그래서 fx 완성.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넘어가서 필수의제 10번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얘의 도함수 있죠? f'x가 어떻게 되겠냐면 4x 또는 3x제곱. 여기가 x가 1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은. 그쵸? 그때 f2가 5래. 맞죠? 자, 근데 여러분들 얘 봐봐. 얘 적분해주면 되겠지? fx. 이거 언젠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구간이 나눠져 있을 때 미분하면 등호 빠진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등호가 사실 빠져야 돼. 도함수의 연속성까지는 보장 못해줘서 그래. 너네들이 알 필요까지는 없어 아직은. 이 친구 적분해주면 뭐 나와? 2x제곱. 이 친구 적분하면 뭐 나와? x3제곱. 여기까지 맞지? 근데 부정적분한 거니까 적분상수를 각각 붙여주는 게 맞다고. 그리고 너희들 뭐 밑에 풀이 잠깐 봐도 괜찮은데 적분을 끝내고 났을 때 문제가 뭐라 그랬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등호가 들어간다. 여기는 도함수는 연속인 줄 몰라. 심지어 여기다가 1 넣으면 얼마 나와? 4 나오지. 여기다 1 넣으면 얼마 나와? 3 나오죠.
그럼 지금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 다르니까 1일 때 뾰족점이야. 뾰족점일 거야. 분명 뾰족점. 기울기 달라지니까. 하지만 이제 연속이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네. 근데 이 디테일까지 너무 다 학습하려고 하면은 머리 터져요.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것까지 물어보진 않아. 사실 어쨌거나 이때 문제가 뭐래요? F2가 오래요. F2가 오면은 여기다가 넣어줄 수 있지. 2는 그쵸? 그럼 F2가 5이려면은 여기 8이니까 C1 얼마? 마이너스 3이어야겠지? 그리고 연속이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1 넣은 거랑 여기다가 1 넣은 거랑 같아야 되죠. 여기 1 넣어주면 얼마? 마이너스 1. 여기 1 넣어줘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지. 그럼 여기 뒤에 얼마 필요해? 마이너스 2가 필요하겠다. 됐죠? 그래서 문제는 뭐하래? F-2를 구하래. 그쵸?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서 뭐 마이너스 10 나오겠네, 정답은. 그쵸?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다. 밑에 필수지 11번 합시다. 오늘 적분 하나 배운다. 적분 하나. 그리고 어차피 배워야 될 거야, 적분은. 처음에 적분은 애들 많이 어려워하는데 안 어려워 얘들아. 괜찮아. 태연이 잘했어? 태연이 고수네? 잘했어? 1,2에서의 뭐 접선의 기울기 하면 F'1 이러잖아. 근데 X,Y라고 하니까 그냥 F'X. 이게 뭐래 문제가? 6X제곱 마이너스 7X니까 적분하고 적분상수. 문제가 0,2를 지나는 곡선이랬죠? 그럼 F0이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죠? 사실 얘는 왜 줬어? 적분상수 때문에 준 거겠지? 그쵸? 그래서 뭐 Fx 구해주시면 돼. 그냥 마무리 알아서 해주시면 되고 넘어갈게. 나머지는 나머지 쭉 넘어가. 알겠죠? 정석군 반대 느낌? 왜냐면은 부정적분은 말 그대로 정해져 있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부정적분 했잖아. 정적분은 하고 나면은 정적분을 끝내고 나면은 값이 하나로 정해져. 그래서 그냥 정적분이라고 불러. 그리고 정적분이랑 부정적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정적분은 인테그랄 위랑 아래에다가 어떤 문자나 숫자가 꼭 들어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걸 보고 이제 정적분 한다라고 얘기. 정적분 한다. 그때 여기 위치는 시그마랑 똑같아. 위끝 아래끝이라고 불러. 마찬가지로 적분 변수. 그렇죠? 그리고 정적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적분한 거를 라지 F라고 하잖아. 기호로는 적분한 친구 위 아래에다가 BA를 적어. 알겠죠? 내지는 이거는 거의 고등학생 때만 많이 쓰고 뭐 너네들 뭐 전달자나 뭐 인간을 보거나 아니면 뭐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그냥 짝대기 하나 받치고 BA 아니면 여기 반쪽짜리 대괄호 받치고 BA 적는 경우도 있어. 알겠지? 근데 일단 고등학교 때 우리가 허용해주는 건 이것밖에 허용 안 해. 대괄호 안에 무조건 넣어줘야 돼. 알겠죠? 그냥 서술형 쓸 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썼다가 다 감정되는 거는 책임 못 지나요? 알겠죠? 이렇게 쓰고 얘에 대한 계산은
FB 마이너스 FA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이게 다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적분 하는 거를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봐봐.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3x 4제곱 내가 얘를 만약에 적분하고 싶어. 정적분이지 이제. 왜냐면 아래 끝이랑 밑끝이 숫자 들어갔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 얘 적분하면은 5가 내려가니까 5분의 3x 5제곱 맞죠? 그다음 뭐 한다고? 이 4를 여기다 대입한 거. 그럼 5분의 3의 4의 5제곱 맞죠? 빼기 5분의 3의 1 집어넣은 거 1의 5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쵸? 그럼 나머지는 뭐 계산해 주시면 돼. 숫자 너무 크게 잡았네. 5분의 3 곱하기 4의 5승은 1024잖아 그쵸? 마이너스 5분의 3 뭐 이 정도 계산해 주면 되겠다. 알겠죠? 뭐 이건 계산 알아서 하시면 되고 정적분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해요? 라는 게 없어.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얘는요 정적분의 정의야. 정의. 우리들끼리 앞으로 이런 정적분이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기로 약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가 없는 거야. 그냥 아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배우고 끝. 알겠죠? 그래서 이 정적분의 정의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성질이 몇 개 있는데 위끝이랑 아래끝이랑 같은 숫자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결과적으로 계산이 라지 FA에서 라지 FA를 빼게 되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적분은 위끝이랑 아래끝이 같으면 무조건 0이 나온다. 알겠죠? 그리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랑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를 비교해보면 스몰 f 적분한 걸 라지 f라고 치면은 항상 윗끝을 집어넣은 거에서 아래끝을 집어넣은 걸 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윗끝을 집어넣은 거에서 아래끝을 집어넣은 걸 뺄 건데 둘은 정확히 뭐만 달라? 부호만 다른 거 맞지? 그래서 윗끝이랑 아래끝의 위치가 바뀌면은 서로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너네가 이럴 수가 있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x제곱 dx 이런 걸 계산한다. 이거 계산할 때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마이너스를 안으로 넣어주면서 윗끝이랑 아래끝의 위치를 바꾼다. 왜냐면 둘은 부호만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통 계산을 많이 하셔. 알겠죠? 이거 알고 있으면 돼. 계산하는 거. 알겠지? 그리고 벌써 너희들 표정이 이러지 않네? 오른쪽에 181페이지 보면 정적분의 성질에서 나와있는 것도 부정적분이랑 똑같아. 실수배 맘대로 해줄 수 있고 더하기나 빼기는 쪼갤 수 있어. 시그마랑 똑같은 거야. 정확히 말하면 시그마랑 넘어갈게. 정적분의 성질에 가지고 나와 있는 건데 얘도 어렵지 않아. 예를 들어서 봐봐. 1부터 2까지 fx dx 더하기 2부터 3까지 fx dx 있다 칠게. 그럼 얘는 정적분 정의 때문에 얘가 뭐가 나오냐면 스몰 f 적분한 걸 라지 f라고 치자. 라지 f라 치면 이렇게 되겠지. 라지 f2에서 라지 f1을 뺀 거 더하기 얘는 라지 f3에서 라지 f2를 빼겠지. 그럼 라지 f2끼리 날아가죠. 그럼 남는 애가 누구야? 라지 f3에서 라지 f1을 뺀 게 남죠? 얘를 다시 정적분으로 바꾸면 1부터 3까지 fx dx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위끝이랑 아래끝이 만나면은 연결이 돼. 연결해서 처음부터 1부터 2를 거쳐서 3까지 적분한다라고 써도 돼. 알겠어?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1부터 4까지 fx dx 더하기 4부터 3까지 fx dx 한다 쳐봐. 얘는 좀 보기가 좋은 게 1에서 2를 거쳐서 3으로 가는 느낌이 딱 든단 말이야. 대소관계가 분명하니까 1, 2, 3 이렇게. 근데 얘는 1부터 4, 4부터 3 이런 벌써 좀 병 걸릴 것 같단 말이야. 하지만 정적분 정의대로 생각해보면 라지 F4에서 라지 F1 빼는 거지. 얘는 라지 F3에서 라지 F4를 빼는 거지. 얘 날아가죠?
똑같이 누구 남아? 라지 F 3에서 라지 F 1 뺀 것만 남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크고 작고 이 숫자의 대소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부터 4, 4부터 3이면 마찬가지로 연결돼서 1부터 3까지 FX, BX 해도 상관없으시다고. 알겠죠? 일단은 정적분을 좀 할 줄 아셔야 돼. 사실 우리가 오늘 만난 이유는 뭐냐면 정적분 때문에 만난 거야. 근데 정적분을 하려면 부정적분을 할 수 있어야 돼서 부정적분을 배우는 거고, 정적분이 정말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미리 좀 얘기를 해줄게. 잘 봐봐. 자, 와이는 프라임 x가 있다고 칠게. 뭐야? 어떤 함수의 도함수가 있어. 그때 x축이 있을 때, 아 얘를 이렇게 쓸까? 3x-1 x-4, 아 뭐 한 5 정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럼 얘는 지금 1하고 누구를? 5를 그대로 가는 거잖아. 나중에 뭘 배우냐면, 이제 이 조금만 더 뒤에 뭐 배울 거냐면 얘를 적분하는 걸 배워. 1부터 5까지 f'x dx. 이거 적분할 줄 알잖아. 이제 우리 방금 배웠으니까 1부터 5까지 얘 적분하면 되잖아. 3x-1 x-5, 뭐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럼 마찬가지로 적분하려면은 전부 다 전개해줘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 해서 뭐 세면을 마지막에 해주셔도 상관없어. 알겠죠? 얘 적분하고 나면은 대충 암산해보면은 한 6분의 한 3의 2분의 4의 세제곱이니까 32 나오고 있다. 얘 적분하면 아마 32 정도 나올 것 같아. 쌤이 보니까. 나중에 이 부분 넓이 구하는 공식을 또 배워.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 아, 정확히 말하면 이거 마이너스 32 나오겠다. 그냥 들어봐. 들어봐봐. 이 넓이는 32다 맞는데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적분하면은 이 넓이의 음수값이 나와. 1부터 5까지 적분하면 그냥 마이너스 32야? 근데 잘 봐. 얘를 여기서 좀 해석을 해보면은 얘 있잖아요. 우리 정적분 배웠잖아 방금. f' 적분하면 뭐야? 다시 f로 돌아가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쓰는 거 맞아? f5 빼기 F1. 여기까지 괜찮지? 그쵸?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하나씩 곱해주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F1-F5는 얼마? 32. 이거를 우리 원래 함수에서 들여다보는 거야. 얘가 지금 도함수지. 그러면은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 1일 때, 5일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니까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극소. 맞죠? 그러면은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야. 여기까지 맞죠? 그때 여기가 1이야. 1,f1. 여기가 5야. 5,f5. 근데 내가 방금 구한 값을 보니까 f1에서 f5를 뺀 거지. 높이끼리 뺀 거지. 높이끼리 뺐더니 얼마가 나왔어? 32가 나왔지. 그래서 너네들 수업시간에 쌤이 간간히 얘기했었는데 도함수를 적분하잖아? 그때 x축 밑에 부분, 다시 너네 도함수가 음수면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는 거 알고 있지. 그리고 도함수가 음수인 부분을 적분해서 나온 이 넓이 있죠. 이 넓이가 뭐냐면 감소량이야. 감소량. 1부터 5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얼만큼 떨어졌다고? 32만큼 떨어졌다고. 그렇게 적혀 있는 거잖아. f1에서 f5 뺀 게 32니까. 맞죠?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는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고, 도함수를 정적분했을 때 우리가 얻어낸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증가량과 감소량으로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돼 진짜 이거를. 알겠지? 중간고사 범위에 영향을 좀 줘. 너네 함수의 극대와 극소 할 때 일단은 정적분 연습을 좀 합시다. 어디 하시냐면 필수제
다음에 그래 2번, 3번, 4번 세 개 하자 일단 세 개 알겠죠? 야, 사실 2번은 너무 이거 너네 놀리는 거 같아서 우리 태연이 왜 오늘 뾰족 중해? 태연이 아파? 괜찮아? 아닌데? 약간 좀 썩어진 눈인데? 아닌가? 이현지 전복찌개 불어 그냥 죽고 싶다 이현지에 불어봐야겠다 그거 왜 좋겠어 뭐냐 이쪽만 터지면 나 죽고 싶어 내가 얼른 쓰러져야 되겠다 때문에 야, 벌써 거의 다 해가 풀면서 보시면 되는데 필세지 1-3번 같은 거 계산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런 요령이 좀 생겨야 되거든 여기 이제 약분해주면은 이제 t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얘 적분해주면 어떻게 돼? 2분의 1 t제곱 더하기 t 여기다가 이제 2 넣고 3 넣고 계산하는 거 맞죠? 항상 순서는 위에 있는 1을 먼저 넣고 그쵸? 그럼 이거 좀 이렇게 써볼게 2분의 1에 2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맞죠? 3을 집어넣을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3제곱 더하기 3을 빼는 거지 근데 이거를 혹시 이렇게 써도 되나? 2분의 1로 묶이는 거 먼저 계산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분배해도 상관없죠 이거를요 여기서 하시면 돼
분들은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이계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계산하는데 보통 적분 좀 친다 하면 다 대부분 이렇게 계산해. 뭐 하는 거야? 2분의 1 t제곱 더하기 tg. 어떻게 하는 거야? 2 넣고 3 넣고 빼는 거야. 이렇게 2 넣고 2제곱 3 넣고 3제곱 뺀다고. 한 번 더 2 넣고 2 3 넣고 3 빼는 거야. 이렇게 보통 계산을 많이 해. 알겠죠? 쌤 저는 그냥 2를 다 집어넣고 계산한 거랑 3을 다 집어넣고 계산한 거 빼겠다. 아 말리진 않을게. 알겠어? 그냥 일종의 뭐 요령 같은 거니까. 그리고 필수의 제 1-4번 있죠? 이거 1-4번 1-4번 보면은 1부터 0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 맞죠? 너무 당연한 건데 얘들아, 적분한 다음에 0 집어넣으면 뭐 나와? 항상 0 나오지. 0이 나오잖아. 그래서 보통은 위끝이 0이면은 아래끝이 0인 걸로 보통은 바꿔서들 많이 계산해. 아래끝이 0인 거를. 아래끝이 0일 때 계산하기가 편해. 아래끝이 0이어야. 왜냐면 위끝이 0이면은 0 넣은 거에서 1 넣은 거를 빼줘야 되잖아. 빼줘야 되잖아. 그럼 마지막에 9 다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이렇게 바꿔놓고 가장 마지막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마 또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야. 쌤 t 플러스 1을요 적분하면은 2분의 1t제곱 더하기 t에 적분 상수가 어디 갔나요?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 야, 생각을 해봐. 여기다가 2 넣고 여기다가 3 넣고 빼면 c는 어떻게 돼? c끼리 빼니까 사라지지. 그래서 정적분할 때는 적분 상수를 그냥 안 쓰는 게 약속이야 우리들에게.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들어. 이거 어차피 필수 이제 3번 할 때도 한번 설명해 주긴 할 건데 그냥 미리 들으면 돼. 0부터 1까지 x제곱 dx 계산해 보시면 얘 적분하면 3분의 1 x제곱이죠. 1 넣고 0 넣고 뺄 거니까 1만 넣어서 얼마? 3분의 1. 됐지? 0부터 1까지 y제곱 dy를 한번 해보자. 그럼 마찬가지로 3분의 1 y 세제곱을 1 넣고 3 넣고 아니 1 넣고 0 넣고 뺄 거니까 얼마 나와? 3분의 1 나오죠. 그래서 정적분만 성립하는 특별한 성질이 뭐냐면 안에 있는 변수 있죠. 전부 다 바꿔줘도 돼. 너네 마음에 드는 걸로. 쌤 저는 x가 아니라 저는 z로 바꾸고 싶다. 상관없어. 어차피 결과값은 항상 똑같을 테니까. 이건 정적분만 가능해. 부정적분은 봐. x를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 더하기 c, y를 적분하면 2분의 1 y제곱 더하기 c. 기본적으로 문자가 다르면 항상 같다고 말 못하잖아. 그쵸? 부정적분은 마음대로 변수 바꾸면 안 돼. 부정적분은. 근데 정적분은 가능해. 왜냐면 어차피 함수가 달라져도 우리가 특정한 값을 넣어서 마지막에 계산을 하게 돼 있잖아. 그래서 정적분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부정적분을 하고 나면 함수가 나와. 정적분을 하고 나면 상수가 나와. 그래서 정적분은 이름이 정적분이야. 그냥 값이 딱 나오고 끝나니까. 부정적분은 함수가 튀어나오는데 상수를 결정해 줄 수 없어서 부정적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알겠죠? 그래서 어쨌건 이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계셔야 돼. 알겠지? 아 그리고 넘어가자. 필수의 제 3번에 1, 2, 3번 계산해봐. 필수의 제 3번에 1, 2, 3번. 와, 뭐네. 사실 여기서 진짜 한 시간 안에 끝낼 수도 있긴 있거든? 아, 근데 너네가 안 좋을 것 같긴 하다. 잘못하면. 태연아. 태연이 쌤 명함 받아갈래? 아니요. 어차피 뭐 당신
당신의 일과 나의 일은 다르니라 이거. 어? 내가 뭐 굳이 뭐 그것까지 기념해야 하오? 뭐 이런 의미인가? 얘들아 그냥 풀면서 들으시면 되거든요. 실수에 대해 3-1 각각 계산하진 않았지. 이거 여기 핵심이 뭔지 알아? 너네 시그마 생각해봐봐. K는 1부터 5까지 AK랑 K는 1부터 7까지 BK 이거 더하면 하나로 합칠 수 있니? 이거? 한번 생각해봐. 1부터 5까지 AK, 1부터 7까지 BK 합칠 수 있어? 못 합치죠. 왜? 여긴 항이 몇 개? 다섯 개. 여긴 항이 몇 개? 7개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 하나로 합칠 수 있지. 시그마 범위가 맞으니까. 정적분도 똑같아. 얘 하나로 합쳐서 계산할 수 있거든? 계산할 수 있으려면 아래 끝이랑 위 끝이랑 범위가 똑같은지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돼. 꼭. 알겠죠? 그래야만 하나로 합칠 수 있어. 각각 계산하는 게 아니라 1부터 2까지 하나로 전부 다 합쳐줄 수 있다고. 이거 싹 다 3-1번은 맞아? 우리 하정이 맞아요?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래? 좀 시큰둥한데? 어 알았어. 그쵸? 필수에게 3-2번은요? 3-2번 성질 두 개 들어가지. 뒤에 있는 y를 다 뭐로 바꿔도 돼? x로 바꿔도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성질이 뭐야? 왼쪽은 위끝 아래끝 1, 2고 오른쪽은 이 1이잖아. 그럼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를 빼서, 맞죠? 뒤에 있는 2부터 1까지 블라블라 이 친구를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로 바꿔주면 된다고. 위끝 아랫끝 바꾸면 부호. 이거 부호만 계산해주면 되니까. 그쵸? 얘들아 마찬가지로 풀면서 들으시면 되는데 필수의 3-3번은 마이너스 1부터 0, 0부터 1, 1부터 2 하나로 합칠 수 있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 근거가 뭐야? 여기 안에 있는 피적분함수 있죠. 피적분함수가 전부 다 어때서 그래? 같아서 그런 거 알고 있지. 그냥 너무 단순한 예시로 1부터 2까지 x 적분하고 2부터 3까지 x제곱 적분할 때 이거를 1부터 3까지 이런 건 안 된다. 무조건 피적분함수가 같을 때만 합칠 수 있는 거야. 적분 범위를 뭐 얘 범위 합쳐주고 뭐 안에 있는 거 합쳐주고 이런 거 안 돼. 절대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알겠지? 피적분함수가 기본적으로 같아야 돼. 같아야 마이부터 0, 0부터 1, 1부터 2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 배워가는 거고. 알겠죠? 필수 3-3에 있는 그 세 문제 있잖아. 그게 이제 정적분의 성질이 다 들어있는 거니까 거기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앞으로 소단어는 한 두 개 정도 더 배우면 된다. 아직 할 만하지 않니?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 있잖아 이거. 물론 진짜 제대로 된 거면 사실 밑에 있는 증명도 다 해주고 싶긴 하거든? 근데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냥 들어. 일단 부정적분이랑 정적분 할 줄만 알아도 너네 중간고사 범위 해결할 때 도움이 엄청나게 많이 돼. 진짜 엄청나게 많이 되니까 여기 연습 많이 하고 거의 다 왔어 이제.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 배우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적분 하는 거 있거든요. 뒤에 넘기면은 그거 다 하진 않을 거야. 알겠어? 다 하진 않을 거고 일부만.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는요, 예를 들어서 자 X축이 있을 때 X축 위에 붕 떠있는 함수가 있다고 칠게. 이렇게 YFX 얘를 내가 1, 2 정적분을 하잖아? 정적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 넓이를 5라고 할게 쌤이. 그럼 얘는 5 나와. 한 번 더 1부터 2까지 이번에는 GX를 적분을 할게. 근데 GX는 X축 밑에 있어. 얘를 1부터 2까지 X축과 둘러싸여있는 이 넓이 있죠? X축과 둘러싸인 넓이? 이 넓이를 4라고 해볼게 쌤이. 그러면은 X축 밑에 있는 친구는 정적분 하면은 이 넓이의 음수값이 나와. 음수값. 사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들은 사실 또 미적분 가서 배워. 수학 2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받아들여도 괜찮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럴 수가 있어. 여기 4, 여기 2라고 할게. 넓이 X축과 둘러싸인 넓이 되겠죠? 얘를 HX라고 하자. 얘를 1부터 2까지 얼마 나올까? 이거 예상을 해봐. 이 넓이 4야, 이 넓이 2야. 넓이 아니야. 얼마 나올 것 같아? 얘 정적분 하고 나면 마이너스 2 나와. 밑에 부분 넓이는 마이너스로 계산되고 위에 부분 넓이는 플러스로 계산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을 정적분을 해주면 얘에서 얘를 빼게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와. 이것만 알고 있어도 거의 오늘 할 거 80%는 끝났어. 진짜 다 했어 이제. 알겠죠? 다 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너네 이거 이해할 수 있나 한번 볼래? 잘 봐. 내가 만약에 이 넓이랑 이 넓이를 그냥 더하고 싶어. 2 더하기 4 하면 6 나오잖아. 문제가 이럴 수 있잖아. HX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X축과 둘러싸인 넓이 구하래. 알겠죠? 그냥 그림 보고 대답하시면 돼요. X축과 둘러싸인 넓이 있지. 아, X가 X는 1, X는 2, 그리고 X축이라고 할게. X는 1, X는 2, 그리고 X축 둘러싸인 넓이 얼마야? 그냥 그대로 얼마? 6이죠. 6 맞죠? 근데 이거를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하려면 1부터 2까지 뭐를 적분하면 정확하게 4랑 2를 더하게 될까? 뭐 하면 되겠어? 4 더하기 2를 해야 돼, 내가 지금. 알겠어? 근데 1부터 여기까지는 음수로 계산된 다음에 마이너스 4. 여기는 플러스로 계산된 다음에 2. 어, 하정아, 괜찮아? 어, 약간 졸 뻔했어? 아니면 괜찮아? 어, 분이 약간 희망 할 뻔했어. 있는 건 빼지고 위에 있는 건 더해져가지고 마이너스 계산된다고.
근데 내가 여기서 뭘 적분하면 6이 나올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구들을 다 사용해야 돼. 보여주면 된다고? 정확히 뭐라 적어야 돼 그럼? 정답이에요. 절대값 hx지. 절대값 hx. 왜? 절대값 씌워주면 x 축 밑에 부분 싹 다 어떻게 되니까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린 얘가 뭐야? 절대값 hx지. 맞아? 그럼 절대값 hx는 1부터 2까지 적분하면은 4랑 2를 뭐 하게 돼? 더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 이 표현이 절대값 hx를 1부터 2까지 적분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물론 그 해석도 괜찮긴 해. 절대값 hx를 1부터 2까지 적분하면 4랑 2를 더하니까 6이다. 맞긴 맞는데 애초에 이 표현 자체가 그냥 뭐라고? 이 표현 자체가 y는 hx가 1부터 2까지 누구랑 둘러싸인? x축이랑 둘러싸인 넓이라는 그냥 의미야. 이 말 자체가 절대값 쉬운 애를 적분하세요. 이건 너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한 거고 얘에 숨어있는 의미 자체가 hx가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그냥 더해라 이런 의미라고. 기하학적 의미가. 알겠어?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 이걸 이해하셔야 오늘 수업이 끝나. 알겠니? 이거 이따가 또 배워. 어차피 안 적어놔도 괜찮아. 이따 어차피 또 나와. 알겠죠? 그치? 거기 다 해간다. 자, 얘들아 여기 넘어가서 쭉 넘어가봐. 일단 넘어가서 어디부터 할 거냐면 필수 이제 4번이죠. 거의 다 했어. 아 이제 좀 쉴 거야. 알겠죠? 필수 이제 4번이랑 필수 이제 5번 정도까지만 하고 잠깐 쉴 거야. 필수 이제 4번 보세요. 필수 이제 4번 보면은 지금 fx가 참 재미있는 게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1마이너스 5x. x가 언제? 0 이하. 얘는 x가 언제? 0보다 클 때. 뭐 커다가 클 때. 뭐 클 때라고 해도 상관없어. 왜냐면 0일 때 연속이니까 상관없다. 그때 문제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dx 구하래. 이거 사실 안 가르쳐도 애들 다 잘해. 한번 생각을 해봐봐. 0 이하일 땐 얘 그려야 되지. 0보다 클 땐 얘 그려야 되지. 맞아? 그럼 내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누구 적분해야 돼? 함수가 달라졌잖아, 주관에 따라. 누구 적분해줘야 돼? x제곱 플러스 1을 적분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은요? 0부터 2까지 누구 적분하면 돼? 1마이너스 5x를 적분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게 맞다고. 알겠죠? 구간에 따라 다른 애 접근하는 거니까 구간에 맞게끔 쪼개주시면 돼. 그래서 정말 어려운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이 구간을 너네가 설정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나와. 근데 그건 중간 범위까지는 아니야. 그건 기말 범위에서 할 거야. 알겠죠? 거기 하는 너네 진짜 수학 그만하고 싶을 텐데. 일단 필수의 제 5번까지만 하자 얘들아. 알겠죠? 나중에 안 한 부분들은 복습하면서 싹 다 다시 해줄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마. 알겠죠? 나중에 싹 다 다시 할 거야. 싹 다. 중간중간 건너뛴 문제랑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할 거니까 걱정 말라고. 그 부분들 필수이지. 5번에 5번에 2번을 알아. 차라리 5번에 2번 보면 절대값 x, x-2, dx 맞죠? 얘도 일단은 계산 자체는 이렇게 해야겠지. x축 있고 얘 지금 0하고 2를 근으로 갖는 2차 함수 됐죠? 근데 얘 뭐 씌웠어 지금? 절대값 씌웠지. 절대값 씌웠으니까 여기 부분을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절대값 함수 나올 테고 됐죠? 얘를 몇부터 몇까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접근하는 거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가운데가 이제 뭐 1인 거 아닌가. 됐죠? 그럼 사실 조금 영리하게 접근하실 분들은 절반만 접근한 다음에 뭐 해주면 돼? 2배 해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겠어? 1부터 2까지는 절대값 때문에 뒤집어 올라갔죠. 그래서 뭐가 됐어? 위로 볼록이 됐지. 그 함수는 뭐겠어? 여기다가 뭐 붙인 거? 마이너스 붙이겠지?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원래 처음에 절대값 씌우기 전이랑 다르지 않은 아래로 볼록 함수 그대로죠? 누구 적분해줘야겠어? x, x-1을 적분해주면 되겠다. 이 적분은 전개해서 차근차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적혀있는 말들 있지? 이거 계산 다 했을 때 나온 그 값, 그 값의 의미가 뭐냐면 절대값 안 씌워도 처음에 2차 함수 이렇게 있죠? 맞죠? 그때 이 넓이를 다 더하라는 얘기야. 원래 이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더해라 이런 뜻이야. 알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적분한 게 3이라고 해볼게. 여기 적분한 거 5라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 적분한 거 3이라고 해볼게. 쌤이 오케이?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 다 더하니까 11이 나올 거고, 아마 절대값이 없었으면 x축 위에 있는 부분은 플러스로 계산, 밑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로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 1 나왔을 거야. 그때는 이것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돼. 여러분들께서 핵심은 x축 위에 있는 걸 정적분하면 양수, x축 밑에 적분하면 음수. 근데 그 내가 말한 음수라는 그 값 자체는 이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넓이의 음수값이 나온다 라는 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하나야, 저거 눌러줄 수 있니? 이제 개념 큰 거 하나 남았어.